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티플 데드 리프트이거든요.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혜정T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스티프 데드 리프트인데요.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제 힙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위쪽의 엉덩이를 타겟할 수 있는 스티프 데드 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 발은 골반 넓이만큼 발끝 11자로 열어주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릴 거예요. 자, 구부린 상태에서 우리 앞쪽에 주머니 라인을 접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내려갈 건데, 이때 덤벨이 몸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다리 가깝게 가져오실 거예요. 자, 고관절을 요 주머니 라인 부분을 내가 접을 수 있을 만큼 쭉 접어서 내려갈수록 우리 다리 뒤쪽에 햄스트링이 많이 늘어나고요. 더 깊게 내려올수록 엉덩이 위쪽까지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에는 발바닥의 지면을 밀어내셔서 엉덩이를 위로 세웠더니 상체가 세워지는 정도로 올라오시면 되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가슴을 드러내거나 허리를 너무 꺾어내지 않도록, 자, 꼬리뼈를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힘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 처음에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가는 동작에서 이 무릎이 너무 발등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수직선에서 살짝 뒤쪽으로 빼주시고, 최대한 깊게 깊게 숙여서 엉덩이를 뒤로 그리고 위로 열어주는 힘까지 써주실 거예요. 그대로 복부 힘 잡아서 상체 올라와 주시고, 제가 하는 방법은 최대한 힙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 액션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위로 최대한 끌어올려 주실수록 위쪽의 엉덩이까지 자극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선 초보자 분들은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하셨을 때 엉덩이 자극을 굉장히 느끼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내가 20개 정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나서 하루에 3세트 정도 운동하시면 충분히 예쁜 디테일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저와 스티프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쪽의 엉덩이 그리고 뒷벅지, 셀룰라이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방법들 잘 참고해서 예쁜 엉덩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 혜정T 채널에도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많이 이제 풀어놨으니까 조금 더 근육 궁금하신 분들은 놀러 오셔서 한번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